안녕하세요.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손유진입니다. 저는 비밀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과의 비밀과 저 자신과의 비밀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나 자신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4월 3일 제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버스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게 제일 먼저 건넨 말은 안녕이라는 인사가 아닌 괜찮아? 라는 걱정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원형 탈모와 두피염이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셨고 제게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전 괜찮은데 이렇게 말했죠. 그러곤 생각했습니다. 내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 당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난 후에도 증상들은 좋아지지 않았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원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원인을 항상 저의 바깥쪽에서만 찾았던 저는 제 안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자 비밀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비밀이요. 바로 나는 괜찮지 않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괜찮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를 괜찮지 않게 했던 것은 신체적인 상처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러보낸 두 달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목표도 높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공백이 생겨 제가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생겼고 그것이 저를 괜찮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박을 가지고 공부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즉, 제 스트레스의 원인은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나 자신과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저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신 잠시 걸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학업에 대한 강박을 조금 내려놓으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탈모도 두피염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비밀은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유진 학생의 솔직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해볼 텐데요. 네, 한 분씩 공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 통과. 첫 번째 고비를 넘겼네요. 네. 오, 또 초록색. 환율 50%. 네, 건대 부속중학교 이성주 학생 앞으로 나와서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대부중 이성주입니다. 발표자님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강박증이 좀 있기 때문에 더욱보다 공감 있게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왜 괜찮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괜찮지 않다라는 나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 원래 세웠던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저 자신과의 비밀을 부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괜찮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건가요? 저는 저와 가까운 사람들, 저와 제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지금 사실 괜찮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줄 거고 저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괜찮지 않아 라는 답변보다는 난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괜찮지 않음을 인정한 후에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셨나요? 저는 제가 괜찮지 않다라는 걸 인정한 후 저의 목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그 계획을 다시 실천하는 중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병원에 있는 동안 포기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원래 목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아, 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비밀. 그럼 마지막으로 비밀을 인정하면 편해지는 것이라 하셨는데 비밀을 다루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밀을 다루는 다른 방법은 이제 나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상적인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이성주 친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심사위원 여러분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비밀을 인정하면은 이제 편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걸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걸 인정함으로써 그것 자체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괜찮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건 그냥 자신의 어떤 일시적인 생각인 거고 자기가 세웠던 학업 계획을 수정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 또 스트레스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책을 하나를 읽었었는데 그 책의 한 내용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내용이 인간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스트레스는 인간이 살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을 지닐 때도 있고 긍정적 영향을 지닐 때도 있는데 제가 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의 비밀을 부인했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정도를 넘어서 거의 저를 잡아먹는 수준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지금은 계획을 좀 수정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있는 스트레스는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할 말이 없네요. 예. 몇 학년이에요, 손유진 학생? 중3입니다. 중3. 꿈이 뭐예요? 꿈이요? 꿈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꿈이 한 가지로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한 가지로 정의를 해놓기보다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놓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있습니다. 사회 분야. 네. 자신한테 제일 부족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이 좀 많지만 저를 좀 과소평가하는 게 좀 제일 단점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괜찮냐고 했을 때 네.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세운 계획을 혹시 못할까 봐는 두려움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내 생각에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 잘 지금 내가 좀 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하는 걸 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네, 그 우리는 이제 그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성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말한 것들이 약점을 이제 없는 것처럼 아, 난 그런 게 없는데 하고 막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게 스트레스가 진짜 되기는 하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대로 하다 보면은 이 약점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극복을 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처럼 속이면서 자기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신도 좀 속이고 남도 속이고 뭐 이렇게 되다가 보면 더 큰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손유진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어른들도 참 많이 배울 수 있을 만큼 인정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났었는데도 잘 극복을 했고 네 지금 말한 대로 무궁한 희망이 있으니까 꿈 같은 건 또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격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은 아니고 잠깐 이렇게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꿈이 뭔가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나 이거를 좀 제가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꿈이 뭔가요가 꼭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래요라는 질문처럼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과연 똑같은 얘기일까? 제 생각은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손유진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